오늘 창대교회 3부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 이름대로 이 교회가 창대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시온 찬양대 여러분, 정말 제가 다녀본 교회 찬양대 가운데 최고입니다. 네, 왜 그런 걸 생각해 봤더니 우리 최용도 목사님이 또 음악가입니다. 우리 총신에 있을 적에 그 총신 콰이어, 예, 거기에 아주 대표적인 바리톤이죠, 아마. 예, 참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작고하신 원로 목사님이 60회 회갑 때 제가 와서 축사를 했어요. 그때 내가 축사를 뭐라고 그랬느냐. 오늘은 성구가 성구에게 축사하노라. 그래, 내가 축사한 경험이 있고, 또, 자, 오랫동안 친구로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추억이 있는데, 오늘 우리 최용도 목사님 섬기는 이 창대교회 특별한 이 리포메이션 500주년 기념 되는 날에 이렇게 초청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와서 이제 우리 최용도 목사님을 아주 아주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근데 어쩌면 아버지하고 똑같아? 말씀도 똑같고, 내가 혹시 또 옆모습이 어떤가 해서 옆모습도 똑같아. 혹시 뒷모습은 어떨까? 뒷모습을 봐도 똑같아. 하여간 참 이런 귀한 목사님을 매시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최 목사님은 공부도 잘했지만은 참 어떻게 아버님을 닮아서 그런지 천상 목사님이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 도량이 크시고 아주 그 참 그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목자다운데 언제 날 한번 다시 한번 청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뭘 내가 좋은 그 시를 하나 써주겠는데 오늘 내가 그걸 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저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아래에 있는 우리 창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방만 나서면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또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불신자도 많이 만날 겁니다. 당신 신앙생활 합니까? 예, 어디요? 나 대창교회, 창대교회, 나 대창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나 창대교회 나갑니다. 그건 무슨 교회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가 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이게 장로교회인지 감리교회인지 순복음인지 뭐 이렇게 족보를 잘 몰라요.
족보를 모르고,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뭐 아무거나 하나만 꽉꽉 믿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뭐 특별히 장로교, 뭐 특별히 뭐 창대교회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뜻깊은 그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 요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의 그 족보를 정확하게 그 좀 밝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저는 이제 이 뜻깊은 금년 그 이 좋은 해에 내가 그 뭐 텔레비전이나 혹은 주간지 뭐 월간지 개간지를 통해서 그 종교 개혁이란 말은 좀 쓰기가 난 거북하니 그걸 좀 바꾸라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글도 쓰고 금년 1월 4일 날 그 CTS에서 그 사장님을 불러서 이 방송이 앞장서 주세요. 그 뭔 말입니까? 그 제가 가진 이 저 500년 전에 내가 자료를 보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을 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때 교회개혁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그 신도를 섬기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도 막 그런 일종으로 본 것 같아서 영어로 리포메이션을 종교 개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그 일제의 당한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레를 모든 언어를 거기다 그냥 꿔다 이렇게 쓰는 입장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도 뺏어가고 글도 뺏어가고 주권도 뺏어가고 외교권도 뺏고 왕실도 없애버리고 교회도 없애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장로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일본 기독교 조선 장로교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참 우리는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맨 처음에 저 황궁을 향해서 동방 요배를 절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황국 신민의 맹세 사창을 하고 그 다음에 전몰 장병에 대한 묵념을 한 연후에 우미유가발을 부른 후에 다 같이 묵상기도 합시다. 이게 뭐냐니까 소위 여호와와 바알을 동시에 섬겼던 참 쓰라리고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사람들이 쓰던 그거 쓰지 말아라. 본래 쓰던 교회 개혁이란 말을 써야지 종교 개혁이라고 쓰면
딱 잘못하면 자 캐톨릭이나 모슬렘이나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 다 종교니까 그 종교를 다 개혁하잔 말이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여러분 보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지난 10월 24일 날 아침마당 그 예 제가 한판 일본하고 붙었죠. 아침마당 보신 분이 있어요? 아, 한 분밖에 안 계시네. 이 창대교회는 너무 경건해서 텔레비전은 아직 안 보는 모양인데 내가 거기 가서 일본의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한 방을 매겼어요. 아, 그랬더니 외교통상부에서 너무 고맙다고. 이게 독도 넥타이입니다, 이게. 이거 목사님이 왜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나 할지 모르지만, 이거 나는 이게 독도 지킴이로서 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개혁을 우리가 기념일을 맞이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족보를 따져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창대교회 우리가 성도인데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또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의 핵심이 뭘까? 아이고 목사님 그 골치 아픈 거 창세기에서 뭐 아이고 모르겠고 뭐 마태복음 여니까 뭐 낳고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쥐면 한 움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 이제 창세기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 거대한 장강 거대한 강이 흘러가는데 아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이 오너가 있다.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성경을 읽어도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주어와 동사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태초는 부사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주어입니다. 그러면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그 액센트가 주어와 동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 이 예 그러면 그것이 뭐 그것을 이제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계시란 말은 딴 게 아니고 커튼을 열어 제친다 이런 말입니다. 커튼을 젖히기 전에는 다 바깥을 몰랐는데 커튼을 젖히니까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커튼을 젖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비밀을 다 깔아줬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그게 성경에 써있단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큰 메시지는 뭐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건 이제 인본주의라는 세계관, 그 인본주의라는 게 종교입니다. 그 인본주의라는 게 종교입니다. 저 공산주의라는 저것들이 저게 종교입니다. 그 종교라고 하는 이 여러분 내내 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뭐 요런 사람들 조심하라고 이단들이 쫙 붙었대요. 공산당도 저기 이단 종파입니다. 종교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본주의도 종교입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인본주의가 뭘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미국에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인본주의가 종교라고. 종교는 반드시 신조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가 몇 전인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일반 저 집사 권사 수준에서 대답하세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가 몇 조입니까? 아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탈 수가 있나?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조는 12신조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신조는 15신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조가 뭔 줄 압니까? 1조는 천지는 창조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 이게 1조입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 초, 중, 고, 대 다 인본주의 세계관으로 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좀 갈등이 많습니다. 아,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학교에는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얘기는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만은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전적 타락,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속의 계획이 뭐냐? 아니 인간을 죄로부터 구속하려면 인간 자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보자를 설계했습니다. 그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참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베레 데우스가 되어야 되겠고 베레 호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때가 되매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된 이것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의 핵심인데, 그러나 제자들의 그것을 늘 증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 뜨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되었을까? 틀림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이 또 그 복음을 증거할 것 아닙니까? 또 그 제자가 죽으면 어떻게? 또 그 제자의 제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됐죠. 근데 요 기간, 어거스틴이 430년에 세상을 떴는데,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 요 기간을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부가 뭐냐? 교회의 기초를 놓으신 사람들을 그걸 속사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예수 믿기가 참 좋은 때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그냥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사자밥이 되거나 하거나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이거나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거나 창자를 꺼내서 죽이거나 이런 시대에 살겠습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로마의 최고는 시자 아닙니까? 카이자 황제인데, 아니 예수쟁이들은 말 끝마다 Jesus Christ is King of the Kings. 아니 예수꾼들은 한 단계가 높아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서도 최고의 왕이다 이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반체제 인상이야. 그러니까 반정부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그 다 죽였어요. 근데 생명은 죽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생명이니까 절대로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고속도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관심이 없네 모두들. 세상이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런 모양인데,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만 34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남 그 옛날 도로가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그 옛날 도로 방치된다 하면 아직도 속세가 올라오고 풀이 막 올라옵니다. 왜? 그 틈 사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이 생명 운동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소위 말하자면 개방을 한 겁니다. 다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자유를 줬고, 말하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승리이고 복음의 승리인 것이 맞는 것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그 이용해 먹는 법을 알아요. 응? 자기 그 세력 확장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저
새로운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교회 성장을 이유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이방 종교, 더러운 종교의 습속들, 예를 들면 태양신 숭배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여신 숭배하는 것들 참 다 이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신 숭배하는 자들이 들어오면 괜찮다. 여기 마리아를 하나 딱 이렇게 깎아놓고 여기다가 이 섬기면 되잖아. 그리고 이제 또 태양신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 천정을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가보면 알아. 천정을 딱 뚫어놓고 태양이 바로 직접 들어오니까 괜찮다.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에도 없는 교황 제도를 다 만들고, 또 10세기에서부터 면제부 다 팔고, 이런 짓을 하니까, 로마 가톨릭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은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가톨릭은 큰 집이고, 아, 우리는 작은 집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큰 집 아니에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pseudo Christianity, 가짜 기독교. 그 로마 교회.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그 짓거리들을 하다 하니까, 이제 그 13세기, 14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의식이 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위클립 교수가, 이거 뭐야?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잖냐?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고,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다. 그러니까 이 영국 국민이 화들짝 놀란 거야. 맞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존 위클립이 전도자를 훈련시켜가지고 이 지방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롤라드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저 정부 당국과 로마 가톨릭이 가만히 깨서요, 죽은 지 30년 만에 글쎄 묘를 파가지고 시체를 태워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아르곤 강에 이렇게 띄워버렸습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앞으로 성경 번역하는 놈은 이렇게 철저하게 죽이겠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없어집니까? 윌리엄 틴달이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그 위클립의 사상이 저기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셨던 얀 후스에게 또 전달이 됩니다. 후스는 대학의 총장이었지만 주일마다 그 프라하 시내에 있는 그 베들레헴 채플에서 가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리고 교황은 안티크라이스트다, 적그리스도다. 이게 면제부란, 이건 무슨,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고함치다가, 1415년에, 장대에 매달려서, 그리고 화형에, 장작불에 화형을 당하면서,
옆에 있는 지스카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진리를 지켜라. 그리고 찬송하며 그리고 임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뱉은 말이 여기 거위 한 마리가 지금 죽지만은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나리라 마지막 한 말씀하고 임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신앙이 우찌우찌 하다가 그만 보재기 타고 여기까지 온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순교의 제물이 된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저 휘텐베르크 정문에다가 95개조를 붙이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휘텐베르크 정문에 그때 휘텐베르크이라는 도시는 4만 7천 명이 살았으니까 말하자면 한 중소도시지요. 교회당 앞에 그거 붙여봤자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자보 아니에요? 그렇죠. 대자보는 확 뜯어보면 되잖아. 저는 80년에 37년 전에 제가 학교에 장을 해봤어요. 그때 이 사람 시대였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껌뻑껌뻑한 이 사람. 근데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면서 막 자고 나면 온갖 벽보가 다 붙였어요. 근데 나는 그거 뜯어버리려고 직원들 동원해가지고 맨날 뜯으면 또 갖다 붙여, 또 갖다 붙여. 근데 그때 그게 한 대자보 수준밖에 안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해서 그것이 라틴 말로 찍어가지고 유럽에 다 뿌렸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도 깜깜이어서 그때 당시에 라틴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2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는 소위 말하자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돼가지고 유럽을 개혁합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훌륭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들기는 들었지만은 저 영국의 필립 샵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는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시킨 사람이라면 칼빈은 루터가 깬 바위에다가 글을 새긴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0년 후에 그 불란서 출신의 27살 먹은 청년 요한 칼빈이 오늘 우리 장대교회가 믿는 우리 장로교 우리 교단이 믿는 그 신학 그 신앙 그 성경의 원리를 큰 체계 있게 정리한 기독교 강요를 출판합니다. 근데 사실은 출판은 27에 했지만은 글을 쓰기는 책을 쓰기는 25살에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애들 키워보지만은 25살 먹은 애들 요새 뭔 개념이 별로 없어요. 맨날 엄마 밥 줘 이런 수준밖에 안 된, 어떻게 그렇게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신앙, 그 신앙, 그 사상을 어떻게 그렇게 저작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다 꿰뚫는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두 번째는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모국어, 불어는 말할 것도 없고. 세 번째는 독서광입니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교부들의 원전을 다 독파했어요. 요새 텔레비전에 왜 그런 거 있죠? 왜? 어쩌다 어른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참대교회는 너무 경건해서 그런 거 안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이 나가지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 대학 시절에 역사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책을 독파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역사 교수들 전부 다 그 밑에 가서 이렇게 배웁니다. 왜? 그러니까 리더가 리더가 됩니다. 책 읽는 사람이 결국은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의 논쟁에서 진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레토릭의 천재입니다. 레토릭이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수사학이란 말입니다. 수사학이 아닙니다. 수사학은 검찰이 하는 걸 수사학이라고 입을 쭉 앞으로 빼내서 수사학입니다. 그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과 글을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켜서 굴복시키는 기술이 수사학입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수사학이라는 이름도 없고 과목도 없습니다. 나는 수사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수사학을 안 가르치고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이 교육 시스템은 맨날 이게 연필 굴리기 해가지고 네 개 중에 하나 맞추는 이게 무슨 교육입니까? 그냥 쉽게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할매도 수능에 3번만 다 치면 30점은 넉넉히 받는 게 이게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다 이 서양 교육은 에세이를 쓰게 해가지고 자기 은을 발표할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하는데 우린 그거 없어요. 근데 칼빈은 수사학을 잘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도리를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가 퍼져나가면서 소위 헬베틱 컨페션, 벨기크 컨페션, 하이델버그 컨페션, 캐티키즘, 그 다음에 도르트 신경, 1618년에서 1619년까지 저 도르트 레흐트에서 100명의 개혁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154번의 회의를 거쳐서 만들어낸 결론이 오늘 우리 창대교회가 믿는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참 이 우리의 그 역사는 우리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족보 모르면 그건 양반이 못 되는 거예요. 정통이야, 비정통이야.
그렇게 우리 신앙을 지켰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18세기와 19세기는 계몽주의 사상이 일어나가지고, 계몽주의 사상이란 뭐냐?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요 합리주의 사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육이 다 그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의 교육은 바로 그 계몽주의 사상에 기초한 거예요. 증명되면 믿고 증명은 안 되면 못 믿겠다. 그게 이제 우리 교육, 그것이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사상인데, 그러니까 창조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진화론이 제일 이상한 거야. 아니 무슨 뭐 아메바가 꼬물꼬물하다가 뭐 잔내비가 됐고, 잔내비가 뭐 어째어째하다가 뭐 뭘 딸라다가 사람 꽁지가 떨어져서 사람들, 이런 논리가 어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쥐는 쥐예요. 쥐가 뱀이 되는 일도 없고 뱀이 돼지가 되는 일도 없고, 이 하나님의 웅장한 이 창조를 성경이 말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거나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 잘 못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화란에 아브람 카이퍼가 나타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요한 칼빈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걸 외치면서 위대한 정치가로, 위대한 언론인으로서, 위대한 학자로서 새로 한번 개혁을 한 번 더 합니다. 이걸 재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이 독일어나 화란어에는 재개혁이란 말이 있습니다. 허 리폼미에르, 한 번 더 개혁한 것을 또 한 번 개혁한다. 다시 한 번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신앙이, 말하자면 그 제가 그 46년 전에 화란 유학을 가서, 내가 이 화란 유학 가서 이게 내 말도 글도 잘 모르고 막 거의 바보 같은 나였는데, 바보거나 말거나 그 당대 최고의 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드를 내가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겠다. 갈 때 가더라도. 그래 선생님, 우리 칼빈주의 신학, 우리 칼빈주의 사상의 핵심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 그 말씀이 기초가 돼요. 신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삶 전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 그 교회가 만든 그 같이 부르는 찬양을 가만히 들었는데, 영광송을 잘 부르는데,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극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슈퍼마켓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단에 섰습니까? 그 교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터입니다. 여러분이 공장에 있습니까? 혹은 회사에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터입니다. 그의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시 재개혁할 때에 나타난 또 하나의 성경적인 사상체계이고 칼빈의 신앙을 다시 복원한 겁니다. 그래서 1898년에 저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The Lectures on Calvinism, 칼빈주의 강의를 특별히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아 아픔을 받았는데 주기철 선양원 그리고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이 순교의 잔을 마셔서 오늘 우리가 그 아픈 역사 가운데도 그런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이나 주전 600년 그러니까 2600년 전이나 사람 사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위기였느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항상 이기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선지자의 가슴이 뒤집어지고 터집니다. 이게 뭐 하는 사회냐? 이게 우리가 뭐 하는 집단이냐?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눈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오늘 우리 사회를 왜 못 봅니까?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어째 민초들의 그 부르짖음을 왜 못 듣습니까? 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째 말씀이 없으세요? 2600년 전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였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기도 아닙니까? 아, 어째 대답이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할 기도 아닙니까? 이 수단 좋은 사람이 항상 치고 나가고 권력을 잡고 못된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어떻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었습니다. 첫째 대답은 그러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 그리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성도는 다 여기만 다 집어넣습니다. I know, I understand. That's all. 그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가야 되죠. 가슴을 달궈야 되겠죠. 가슴만 달고 됩니까? 어디? 발까지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뛰어가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머리만 커지면 안 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뭔 뜻입니까? 이 지구상에 제일 성질 급한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이게요? 에? 코리아예요. 어느 정도 성질이 급한 거 하니까 동전 한 입 넣고 커피 한 잔 뽑는데 그게 0.5초도 안 걸리는데 이걸 늦게 나온다고 커피 머신을 들다 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참 급한 민족이에요. 뭐 그것도 급한 성격 때문에 좀 잘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컴퓨터도 빨리빨리 뛰고 뭐 하여간 좋은 것도 있기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뭘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더디더라도 기다리라.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10년째 기도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급하기는 니나 급했지 하나님은 안 급하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의 핵심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뇌하는 하박국의 가슴에 다시 이것이 불을 질렀고 이 말씀이 다시 600년 후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점화가 돼서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음과 같으니라. 이것이 다시 1500년이 흐른 후에 마틴 루터의 가슴에 또다시 전화가 돼서 교회를 리폼, 개혁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100년에 500년의 세월이 흘러 오늘 이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의 과제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멋지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4절에 외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축복하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최 목사님 확실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들 하나님 붙드시고 당회원들과 모든 권사 집사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이 교회가 연분연 부흥하며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